이불 열렸니? 야야, 그 여자 열받지 말고 가서 다시 한번 잘 말씀드려봐. 아, 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시다면서. 야야, 그 어른이 그래도 장손하면 끔찍하게 여기시는 분 아니냐. 우리가 가가지고 장손 한번 살려주십사 하고 한번 사정을 한번 해봐. 그것도 혹시 아니야? 그 어른 마음이 바뀌는지? 뭐야 이 호랑말코 같은 인간아. 미안하다. 나 먼저 간다. 야야야야, 저 하필! 야, 하필아! 예, 당수부른. 아, 저 벌써 오셨어요? 예. 자, 드시죠. 이보기 조카, 그 전에도 내가 쓸데없이 고집만 부린다고 생각하나? 아유, 아닙니다. 당수거론. 아니, 저라고 조상님이 잠들어 계신 선사를 건드린다는데 하긴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야, 다만... 왜 이 얘기를 하다 말아? 조상님만 생각하자니 자식이 걸려서요. 죄송합니다. 아닐세.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는 말이 괜히 있겠나? 부모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지. 죄송합니다, 당수고란. 됐네. 됐으니까 그만 가보게. 난 한 잔 더 하고 싶어서 그래. 아, 그럼 저하고. 아닐세. 혼자서 생각할 것도 좀 있고. 난 한 잔만 더 하고 일어날 테니까 먼저 일어나게. 아니, 왜 벌써 들어오세요? 당수거루는요? 아이고, 그러게 사장으로도 같이 모시고 나가시라니까. 아유, 얘기가 잘 안 되신 모양이네. 아유. 당신은 알지?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을. 응? 아니, 이 어르신이랑 이거 벌써 헤어질 리는 없고. 집에서 나오라 그러면 이거 안 나갈 수도 없고. 맞네. 전화도 못 받는 거 보니 당수거른이랑 같이 있는 거네. 나다. 어디냐? 집? 성주댁네 식당이 아니고? 자, 아유, 오늘 고생들 많았어요. 예, 네, 맞습니다. 어, 솔세 왔어? 아, 예. 어, 이리 와. 다시 하자. 아유, 일찍들 퇴근하셨네요? 예. 아, 저 근데 양 기장님 어디 가시죠? 저 혼자세요? 아, 예, 저 집에 일이 좀 있다고 그러세요. 저 한 잔 받아. 아, 예, 예. 아, 근데 왜 이렇게 축 처졌어? 어? 요즘 그 토지 보상 문제로 동네가 시끄럽다더니 그것 때문에 그래? 아, 그렇죠, 뭐. 아, 돈이 걸렸으니 아, 좋은 말이 많겠어요. 아,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겠네. 하긴 위에선 쪼우지 동네 사람들은 반발하지. 너도 할 짓은 아니겠다. 그나저나 이 동네도 갑자기 효자 효부들 많이 생기겠네. 효자 효부요? 왜요? 아, 그 보상금 나오잖아요. 그것도 빼내가려고 그냥 서울 사는 아들네들 딸네들 득달같이 달려올 거란 얘기죠. 달려오기만 하겠어요? 아마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생전에 안 하던 효도 한꺼번에 다 할걸요? 이럴 때는 저같이 자식 없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니까요. 안 가. 아, 시원하시죠. 안 들어오고 뭐 하나 했더니 갑자기 웬 안마? 어? 아, 이건 안마가 아니고 지압이야, 지압. 아니, 안마고 지압이고 이제 그럼 됐으니까 그만해라. 괜히 나중에 바람 부탁하지 말고. 아, 예, 아닙니다, 장군님. 장모님 어깨가 지금 완전 뭉치셨어요. 이거는요, 이거 그때 풀어야 돼, 이거. 자네 그 혹시 뭐 내한테 아쉬운 소리 할 거 있나? 예? 아니요. 아, 전 장모님 건강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다가. 아이고, 마 됐다. 아이고, 아이고, 들어서 잘난다. 아이고 어깨. 아이고, 예. 편히 주무세요. 응. 장모님. 주무세요, 엄마. 응? 아이고, 아이고.